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에스프레소 글라인더 편입니다. 오늘 게스트분을 초대했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디브릿지 영업부 박성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글라인더 편을 찍게 됐어요. 구독자분들이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끝나는 거냐, 그 다음 뭐냐, 이렇게 미리 물어보세요. 근데 네. 그 다음에 브랜딩 관련해서 이 영상이 업로드 된다 이러니까 네. 글라인더 편 좀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매저사라는 글라인더를 사용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 이제 디브릿지에다 연락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촬영 협조를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죠. 네. 그러면은 디브릿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독자분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디브릿지는 이제 커피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커피 머신서부터 그라인더, 카페 관련 장비들을 수입,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 커피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매저 그라인더 공식 수입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매저 코리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점 수입사. 네, 그죠? 네, 매저. 그러면 오늘 글라인더만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머신을 워낙 많이 판매를 하시잖아요. 네. 보통과 이제 수입도 많이 하시고 그때 이제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그 글라인더를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매를 네. 하는 걸 권장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매장의 상권을 한번 여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경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매장이 바쁘면 바쁜 만큼 약간의 사이즈가 좀 더 큰 것들 그래야지 이제 그라인딩 빠르고 발열이 그만큼 적으니까 그런 것들 좀 더 추천하고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라인더들을 좀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은 바쁘지 않은 매장은 좀 버가 작은 걸로 추천한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버의 형태에 따라서 또 네네, 추천도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고 네네. 일단 버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평날과 원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플랫날과 코니컬 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매저가 가지고 있는 저렴한 것부터 네. 이제 고가까지 한번 라인업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매저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플랫형의 그라인더랑 코니컬형의 이제 그라인더가 있고 플랫형에서는 이제 매저 슈퍼 졸리라는 그라인더가 있고 그 위에 단계로 메이저, 그 다음에 로열 이렇게 에스프레소 그라인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니컬 버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코니, 그 다음에 로버, 그 다음에 콜드 이렇게 또 라인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드립 그라인더 ZM이 있습니다. 드립글라인더는 한 가지만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로 출시된 모델들도 있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 로버 S, 그리고 메이저 V, 네. 그리고 드립글라인더 중에서 제일 상위 버전 네. 지금 현존하는 드립글라인더 중에서 가장 좋은 네. GM이라는 GM. 모델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스펙 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네. 네. 일단은 그 로버가 옆에 있는데 기존 로버랑 이제 차이점은 일단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완벽하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로버의 단점으로 불리는 게 커피 챔버 안에 잔량 부분이 반 이상 떨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적은 양의 적재 커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적으로 예전에는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메쉬를 다 풀은 다음에 청소하고 다시 세팅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사 4개만 풀게 된다고 하면은 상단부가 바로 들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청소를 하고 나서 다시 끼고 나사만 조이게 된다고 하면은 사용했던 메쉬 그대로 다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크게 바뀐 거는 이 토출구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인데 그건 GF 시스템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예전에 토출구 부분을 이제 막는 그런 스크린에서 토출구 부분 자체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 뭉침 효과나 아니면 뭐 흩날림 효과 거기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스크린도 다 별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세팅 같은 경우도 예전에 0.05 단위 세팅에서 이제 0.01 단위로 초 단위가 좀 더 미세해졌고 그리고 저 보시다시피 이제 포터필터 거치대가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네네. 지금 얘기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아마도 유지관리. 네네네. 이걸 풀어서 청소했을 때 예전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풀면은 이게 다 풀려요.
이게 메쉬 조절하는 건데 이게 다 풀리면은 청소하고 다시 장착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바퀴 덜 돌리면은 분쇄가 아예 틀려져요. 그래서 그 분쇄를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나사 4개를 빼고서 청소한 다음에 다시 장착하면 그 메쉬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되게 좋아진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거 없었던 거, 높낮이. 네. 그것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 일단은 초수, 이거는 초수예요. 그람수를 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초수를 설정하는 건데 0.05 단위로 원래는 그렇게 쓰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0.01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굉장히 좀 디테일해졌네요. 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일단은 메이저 부위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르렀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인 거네. 네, 내년에. 아 내년에? 이건 한번 떠봤어요. 아, 알고 있는데 왜 그래? 혹시 안 돼요? 아니 나 전달을 받았어. 아, 판매되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메이저 V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형이 많이 바뀌었고요. 기존 메이저가 가지고 있었던 흔날림 정전기 부분을 토출구 부분에서 이제 재질로 정전기를 한 번 더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토출구 부분 자체도 제어하기 때문에 뭉침이나 이제 그런 걸 또 가장 최소화했고 옵션은 로버 S랑 또 비슷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유지 관리 면에서도 위에 나사 4개뿐만 튼다고 하면은 그래도 들리고요. 초 단위도 마찬가지로 0.01 단위로 이제 세팅이 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이 배꼽 스위치가 더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제 키패드만 눌러서 그라인딩 될 수도 있고 배꼽 스위치를 눌러서 그라인딩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방식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없는 기능이. 네. 그러니까 체인지 된 거잖아요. 네네. 편리한 기능이 되게 많이 들어갔네요. 예전에 네. 비해서 네. 예전엔 거의 깡통이었잖아요. 예전부터 에스프레소 머신은 계속 진화하지만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 그렇게 많이 진화하지 않았어요. 많이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좀 길었죠. 네. 근데 지금 많이 좀 편리하게 바뀐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빨리 풀렸으면 좋겠네요. 금액도 네. 훌륭한가요? 착한가요? 착하게 저희가 만들어 봐야죠. 착해야 사죠. 네네네. 일단 뭐 모델 색상은 화이트 아니죠? 블랙도 있고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다 블랙 화이트가 거진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립글라인더 한번 설명해 주시면 드립글라인더 GM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가 이제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자동으로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매치를 20가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가지를 저장해서 옆에 퀵슬롯에 하나씩 다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매치에 바로바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최소와 최대 범위를 1마이크론 단위로 다 나눠서 거기에 값을 하나씩 다 줍니다. 숫자로. 분쇄 간격을. 네네. 분쇄 간격을 다 숫자로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숫자만 기억하고 글로 가게끔 하게 된다고 하면은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라인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 모드랑 타임 모드가 있어요. 디스턴스 모드는 일반 그릿 그라인더처럼 여기를 온, 오프, 요 1번부터 4번까지를 입자 세팅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4번은 드립, 뭐 1번은 뭐 에스프레소라고 한다고 했었을 적에 4번에서 그냥 1번만 누르면은 얘가 에스프레소 값으로 가져요. 자동으로. 안 돌아도 되고. 그런 것들을 또 20까지 저장하니까 언제든지 넣고 뺏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모드라고 있는데 타임 모드는 요 옆에 있는 그런 전자동 그라인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초 단위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다 원두를 부어놓고 내가 원하는 값만큼만 얘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춰요. 아 그러면 5초 세팅을 하면 5초 네. 동안만 돌고 꺼지고 네네. 이런 기능. 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랑 거의 동일한 거네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두 개 같이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유지 관리 면에서 예전에는 벌을 꺼내기 위해서는 뭐 나사 풀고 뭐 빼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GM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 3개만 풀게 된다고 하면 버가 바로 분리가 됩니다. 청소하시고 끼시고 나사만 다시 조여주시고 작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0점을 잡는 기능이 있나요? 네, 0점 잡는 기능도 얘는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주시고 청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메쉬가 조금씩 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또 0점을 또 잡아줍니다. 되게 좋네요 그거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다이얼로 돌려서 6.5 아니면 뭐 3 이런 식으로 저희가 1 에스프레소는 네. 이렇게 했었는데 드립글라인더 같다 에스프레소 만들기 좀 많이 어려워요. 네. 사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맛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맞춰서 얘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0점도 다시 잡고 네.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에스프레소 글라인더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좋긴 하죠. 그죠? 제가 GM을 가장 갖고 싶어 했었던 것 중에 한 부분이 이런 기능성, 너무 훌륭하잖아요 사실. 이런 기능성도 너무 많아서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30g을 넣어서 10번 정도를 테스트를 했는데 대부분 홀빈을 넣으면 분쇄빈이 나오잖아요. 30g을 넣고 나오면 거의 마이너스 2g 정도 차이가 나요. 1g에서 2g 정도가 차이나 나는데 GM 같은 경우에는 30g을 넣으면 29.몇 g, 뭐 28.9g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양이 거의 균일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 구조에 따른 이제 투출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홍보를 한다고 했을 적에 원두 하나를 넣고 그냥 분쇄를 해요. 그럼 그만큼 다 나가는 바로 밑에 투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 뭐 적재 공간이 없고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이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재가 되어 있긴 있는데 그게 1g 넘지가 않아요. 제대로만 잘 털어주신다고 하면 이 GM의 경쟁 모델은 사실은 없죠. 없는데 그나마 지금 핫한 글라인더, 그 글라인더랑 비교를 하자면 구조 자체가 틀린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떨어져서 땡겨 온 다음에 커팅하는 거, 근데 얘는 넣으면 바로 커팅되고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로스가 없다. 제가 느낀 반응 정말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가 너무 좋아. 유지보수가. 예. 그게 좋고 편하죠. 글라인더에 입당 기능이 이렇게 많아? 이런 거죠. 그건 진짜 좋은 거.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몇 달 며칠 청소를 했다, 영등줄을 했다 그런 게 다 이제 히스토리로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이제 그 로고가 떠요. 이상이 있으면은 이게 떠가지고 그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로얄 버랑 같은 동일한 사이즈의 같은 버를 사용하고 네. 에스프레소부터 드립 이상까지 범위 가장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로얄 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개의 이제 드립용 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F고 이건 G버인데 여기서 조금씩은 또 나눠져요. 이건 약간의 에스프레소로 약간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만큼 정밀하게 더 절삭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제 균일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맞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큰 컵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립에 치중되어 있는 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끝부분에서 절삭면이 좀 틀려요. 그 중간 부분에서도 절삭면이 좀 틀리고요. 네네. 이거를 F버를 보니까 G버보다는 훨씬 더 풍미나 이런 거 살릴 때는 좋은데 이거를 분쇄를 얇게 커팅하기는 좀 절삭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얇게 절삭을 하고 싶으면 G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세 가지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소비자가. 네. 기본적으로는 로얄 버를 장착을 해서 나가고 네. 일단은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건 바디 이 기능들 그래 금액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아. 근데 많이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드립 글라인더 날이 드럽게 비싸대. 진짜 비싸요. 네, 네.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매적 거도 좀 네. 비싸긴 하나. 지금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긴 있는데 하나 이제 세트당의 그 금액이 막 80만원, 90만원, 100만원까지는 안 가요. 20만원 중후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저렴하네요. 네. 나중에 이제 뭐 버도 이거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교체를 안 하고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컨디션에 추출을 할 수가 없겠죠. 교체를 한다고 했었을 적에 좀 더 사장님들이 더 좋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 버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네요. 일단은 간단한 스펙들을 다 들었고요.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버에 따른 차이?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막 수많은 미팅을 하잖아요. 왜냐면 에스프레소 원두가 주 납품이기 때문에 세팅을 하러 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권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근데 나는 산미 있는 커피를 할 거야. 이런 원뿔 형태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단맛과 바디, 쓴맛을 조금 더 살리고 싶어. 이런 플랫버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원뿔 형태들은 이렇게 파쇄 형태라고 얘기를 드리고 플랫버 같은 경우에는 분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나요? 네네. 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파쇄 형태는 정밀하게 커팅이 안 돼요. 그래서 질감이 떨어지고 단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향미가 좋겠죠? 네. 그리고 클린컵이 괜찮을 거고요. 로버 S, 코니컬 버들은 세팅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하지만 한 잔의 에스프레소가 끝내주는 게 가끔 나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잊지 못해서 쓰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로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못 버려. 단,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크한 커피를 로버 아니면은 이제 코니컬 버에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다크를 조금 부드럽게 뽑고 싶어서. 아 그러면 이해할게요. 근데 다크를 쓰시면서 쓴맛을 많이 원해요. 농도가 좀 진하고 근데 버는 코니컬 버야. 그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랫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플랫버는 말 그대로 다 분쇄, 다 갈아버려요. 그러면은 풍미는 저하되고 단맛과 바디는 올라가고 비스터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커피 취향에 맞춰서 버를 선택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자고 하면 매저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플랫버가 83mm예요. 그 일반 플랫버들보다는 큰 사이즈 맞잖아요. 네, 에스프레소 글라인더 치고. 근데 그 이하짜리를 쓰면은 너무 정교하게 커팅되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면은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이 잔맛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출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고. 네. 그런 면이 조금 있긴 한데 이 83mm는 절삭되는 게 아, 조금은 좀 감춰줄 수 있게 기분이란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좋은 맛이 있는 것들을 감출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냥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쉽게 전달을 많이 해요. 일단 구매를 글라인더로 하실 때는 이렇게 날을 선택을 하고 날 선택한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지보수 이건 청소하는 거 말고 날 교체 주기라든지 그리고 날 청소하는 방법 저는 날 청소할 때 그 옥수수 맞죠? 그쵸 그 알맹이 이런 거죠? 글라인더 알약 글라인더 알약 근데 이렇게 하신 분들 있어 곡물을 이제 만약 10g 아니면 몇 g을 넣어서 이 글라인더를 청소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막혀있는 거를 빼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글라인딩에서 청소를 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두를 커팅하게 되면 여기 커피에 오일이 뱁니다. 오일이 뱀면 향이 배요. 근데 내가 원두 블렌딩 바꿀 거야. 벙커 원두로 바꿀 거야. 예를 들면. 네. 네. 이러면은 약품 청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묻혀져 있었던 그 향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럴 때 청소하는 거예요. 막히기 때문에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날에 향이 뱄기 때문에 글라인더 알약 갖다 청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체 주기. 저는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 드려요. 이제 한 달에 이제 몇십 킬로씩 쓰시는 분들은 1년에 한번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디브리지에선 정해놓은 룰이 있나요? 날마다 약간씩은 좀 달라요. 이제 코니컬 버랑 플랫버를 본다고 하면은 코니컬 버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날을 청소하시면서 만져보라고 해요. 뭐 몇백 킬로 한 500킬로, 800킬로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마분은 다 되어 있어요. 만져봐서 약간 뭉뚱거리거나 약간 나오는 것들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저는 그때 교체하라고 하거든요. 어 맞죠. 맛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거를 장착하면 커피가 좀 날카로워. 수치 날카로워서 한 2kg에서 한 5kg 정도 소진하면 조금 마모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말 끝내줘요. 네. 정말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질감이 떨어지고 애프터에서의 잔미가 좀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분쇄도도 많이 틀려졌고 예전보다. 그럴 때는 한번 만져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글라인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디브리지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글라인더 선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권해드리는 거는 한번 직접 만져보셔야 돼요. 만져보시고 세팅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벙커 컴퍼니 대표님한테 의뢰하셔도 되시고 저희 회사에 언제든지 오시면은 뭐 플랫, 코니컬, 뭐 GM 다 사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 원두로 세팅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 방문을 해주세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담까지 다 진행이 가능하니까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종료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매장을 찾아갈 거예요. 그 매장에서 브랜딩을 어떻게 했는지, 공간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한번 참고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